식사하고 있는데 그냥 누구는 그냥 그치 그냥 열심히 두드리고 맛있죠? 어, 원래 이런 날은요 이렇게 미녀 같은 거 불러드리면 소주 맛이 나네. 응응 아니요 우린 밥 먹었시오 아침에. 응. 밥 먹었으니까 안에도 잡서요. 응. 어차피 뭐, 어, 식사는 원래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뭐 구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씹지도 않았는데 술술 넘어가. 아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씹지도 않는데 술술 넘어가요? 어우 지랄하다. 저기 뭐야 그 아주 아주 그냥 목구멍에 딱 걸리게 아주 그냥 슬픈 노래 하나 줘봐라. 단장의 미아리 곡이 한번 해볼까?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아버지 지금 찍고 있어요 나? 그건 매워. 어? 엄청 매워. 그래요? 네, 매운 거 좋아해. 저거 그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 저기 뭐야 뭐지? 그 대사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보자. 할 때는 아버지 나 이거 편집해 주셔야 돼 나중에. 어. 이거 말고 그건가? 모르겠네. 어. 좀 슬픈 거 있잖아. 왜. 그 모노. 어. 야 날씨가 사람 잡겠다. 옛날에는 간장에 미아리 고기가 돈 깔던 사람이야 내가. 간장에 미아리 고기가 돈 깔던 사람이야. 곱하기 고비로 나가는 거 있잖아. 아
근데 세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서방님, 어머, 우리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방님은 저기 앉아서 맥주에다가 아주 맛있는 밥을 처먹고 있어요. 어, 저분이 누구시더라? 라이파이 맞죠? 오케이. 어, 라이파이 내가 확실히 기억력은 좋다니까. 어, 세상에 이렇게 기억력 좋은데 왜 첫사랑을 기억을 못하는 몰라. 첫사랑을 기억했으면 내가 팔자가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 텐데. 맞지 언니? 언니들도 기억 안 나지? 솔직히. 어, 그지? 어. 첫사랑을 내가 기억해요?
대단해. 뭐가 대단해? 3년 사이에 거짓말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 내가 항상 그랬잖아, 아버지한테. 내가 남자 관계 겁나 복잡한 년이라고. 어디 가서? 맞지요, 오빠. 나 남자 관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요. 이쁘게 안 생겼어요? 멀리 있어. 그럼 눈이 백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야, 전자동 저 단프차 다섯 대 사도 모자르겠다. 단프차? 어? 최고예요? 아, 아 라이팔님이? 내가 아니고 얘가? 니가 해, 그럼 지금. 니가 해. 아니, 진짜 자꾸 승질을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더워서 지금 열받으거든. 누구라도 지금 걸리면 진짜 그냥 한바탕 싸울 판이오, 내가 지금 이제. 자, 우리 멜리. 옛날 애인 생각하라고? 그래. 우리 옛날 애인은요, 자, 강원도 바닷가에서 아직도 오징어잡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감독님. 관심 있으시면. 노래는 안 들으면 어떡해. 아 그래요? 고마워요. 맛있어요? 뭐 사갖고 왔어요? 뭐 사갖고 왔어요? 반찬? 어? 오징어포요. 오징어포? 많이 잡수세요. 저희는요 이빨이 시원찮고 자꾸 이빨이 껴요. 그런 거 먹으면. 승질 들어온 거 아는데 저 상도 안 치웠는데 제 어프라고? 누가? 아, 아버지는 왜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잘못 잡수고 오셨어, 아침에? 왜 이렇게 그냥 오늘 아침 내내 그냥 딸을 갈고 그래? 나를 왜 자꾸 그냥 갖고 긁어, 긁기는? 노래 시작해도 노래 끝나면 박수 치라고. 박수 안 쳐도 돼. 오승진에 쫓아와서 이거 엎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세, 너세, 전화서 너라. 늙어지면 너나 아니. 아, 아. 너세, 너세, 젊어서 너세. 그거 한번 줘봐봐. 그게 뭔 노래지? 제목이? 이런 노래는 막걸리 먹으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부가, 우리 아버지가 오징어배를 한번 나가시면 기본이 3개월에서 4개월 있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들이 바람이 많이 나요.
오징어 빼면 강원도겠다. 응, 강원도예요. 이거 말고 이거 맞아? 그 노래야? 야. 저기 뭐야. 그래서 우리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좀 뭔가가 좀 그런가 봐. 옛날에 도구나 뱃사람들 그 어부들 그 와이프들이요 춤바람이 많이 났어요. 춤바람. 참고로 배 쪽으로 이렇게 항구 쪽으로 가면요 그 춤선생들이 되게 많아요. 잘생긴 춤선생들이. 그래서 돈을 이제 아버지들이 3개월 4개월 오징어 잡아갖고 이제 배를 돈을 그때 돈만 해도 지금은 그 상상 못한 저는 그때가 그게 큰 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돈으로 그게 목돈이었어요. 300만원 500만원씩 갖고 오는 돈이 그때는 집 한 채가 3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랬거든. 그러면 300 500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을 벌어다 주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우리도 이제 키우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말술 드셔요. 안 드셔서 그렇지. 할렐루야 다니시면서 이제 안 드셔서 그렇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끊어서 건강해지시려고 이제 안 드셔서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말통으로 드셨어요. 말통으로. 노세 노세가 아니고 노래가락 차차차라고 있어요. 노래가락 차차차.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이 자꾸 끊기네. 노래가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매일 배들 오면 갈 데가 어디냐면 마누라고 딸내미가 보고 싶어. 빨리 집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말을 빨리빨리 해야지. 집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그잖아. 포장마 차가 가가지고 그 양풍이 이렇게 된 걸 있잖아. 스댕을 된 걸 이렇게 구멍 뚫린 거지. 거 갖고 맨날 있잖아. 아줌마들 궁뎅이 두드면서 젓가락 두드려 막걸리 잡았어. 왜냐면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 표정마차 있는 엄마들이 많이 대목이거든. 뱃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야. 그럼 돈이 없잖아. 현금이 없으면 오징어 한 축 갖다 주고 막걸리 먹고 또 가재미 한 축 갖다 주고 막걸리 먹고 이랬어. 그런 시절이 있었네. 다 찾았어요? 노래가락 차차차. 그렇지 그렇지. 아, 이 나지는 뭐.
아버지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아버지가 나이 드신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우리 가락 뭐 우리 가락 뭐 얘가 오늘 나를 이제 아주 진을 빼려고 그래. 우리 가락 거기 그 저기 뭐야 노래 있어. 우리 가락 그 디스코 있는 거? 아리 아리 이슬이슬 먹고 나오는 거 그거 하라고? 하다 더워 죽겠는데 야 참 진짜 나 그 애 먹네. 노래가락 차차 그 저기 그 저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로 된 거 있죠? 어 줘요. 그 어. 새끼 다 굶어 죽게 생겼네. 더워 죽겠구나. 땀은 차고 미치겠네. 예? 어? 릴리리 만드는 거예요? 네, 어디 줘요? 감사해요. 어, 이제 게시했어요. 지랄하고. 페페. 네. 이 시간에 게시해보기엔 진짜 머리 털라고 진짜 가스리하던 처음이다. 내가 지금. 그지 않냐? 응, 허리를 허리 꼽자, 진짜. 아우, 니가 꼽고 있어야지 주는 줄 알지?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돼. 응. 응, 안 꼽고 있으면, 아, 얘네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가 보다. 아니야, 너무 많이 꽂으면 되잖아. 유튜브에 있잖아. 소문나면 있잖아. 여기 비싼 걸요. 적당히 꽂아야 돼. 응. 옛날에 오히려 생각 안 나냐? 허리에다 돈 계속 꽂고 하니까 세상에 지구들 저것들 떼돈 버는 줄 알고 그냥 맨날 신고해 대고 누가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한 놈들은 재받아 죽을게요. 응. 자. 준비됐어요. 갑시다. 그냥 응. 신나는 걸. 그렇지. 하, 두, 이, 세. 아리 아리 이슬이 슬이 열어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진짜 긴 거 주네.